경기 내용은 신선할 정도로 엉망이지 않을까. 소위 눈 썩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고복을 입으면 안바나 뭐 이런 트라이앵글 초크나 이런 것들이 또 잘 걸려요. 근데 그걸 벗어 던지고 땀까지 나서 미끄러우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스크 쪽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수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를 좀 하고 그럽니까? 그럼요. 뭐 미국에 있는 UFC 일류 선수들도 어떻게든 여기에 좀 끼어보려고 같이 뭔가를 해보려는 네, 그런 트레이닝도 얘기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트레이닝도 뭐 챔피언들하고 하고 네. 있고. UFC에 완전히 프로룰로 가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주 체육위원회끼리 통일을 한 종합격투기 룰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프라이드 시절에 허용이 되었던 사커킥이나 뭐 그라운드에서의 니킥 공격 같은 것들을 UFC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허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과연 프로룰로 치러질 것인지, 떨어져서 엘보 공격 같은 거는 네. 허용을 안 하고 파운딩 네. 정도만 허용을 하고 다만 다른 부분은 UFC 보시는 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호장구 같은 것도 네. 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도움이야 될 텐데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초보적인 레벨에서는 누구하고 훈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기본기를 얼마나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시합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하고 훈련하느냐는 솔직히 안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경기가 성사가 되면 다쳐서 미뤄지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격투기 쪽 사람으로서 언뜻 떠오르는 거는 심한 스파링 같은 걸 하다 보면 팔이 꺾이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관절기를 걸기 전에 본인이 막 움직이다가 갈비뼈 부상, 늑골 부상 같은 게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운트 포지션이나 뭐 백에서 깔렸을 때 빠져나오는 훈련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힘을 서핑하듯이 파도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상대방 힘 방향에 맞춰서 쓰면 몰라도 반대로 맞서는 식으로 하다 보면 우직하고 다칠 수가 있거든요. 태클 같은 것도 본인이 시도하다가도 그렇고 아니면 자기가 막다가도 그렇고 다리 같은 걸 접질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높아요. 때리고 맞고 여기서 부상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머스크를 세게 때리고 누가 저커버그를 어떤 파트너가 세게 때리겠습니까? 본인이 주먹질하다가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자님 말씀 너무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먹질이란 게 복싱 글러브를 끼고 하는 주먹질과 MMA 글러브를 끼고 하는 주먹질이 완전 다르거든요. 저도 최근 시합에서 지금 손이 부러져서 여기 정권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손이 여기가 부러져서 이게 뒤로 으스러져서 들어갔거든요. 막내 아들이 그래서 도라에몽 손이라고 놀리거든요. 그런 부상 가능성이 시합 중에도 있지만 훈련 중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은 MRI 찍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벌써 도망가려고 밑밥 가는 거 아닌가? 전에 봤던 기사 중에는 또 어머니가 못하게 말리는 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이게 진짜 성사가 될지 뭐 어떤 게 밑밥이고 진짜고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UFC에서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저는 네. UFC 해설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UFC 300 대회 메인 이벤트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둘 다 거대한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쫄아서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은 안 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막 도끼 품고 하다가 다쳐서 부상당해서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미뤄지거나 못하게 될 수야 있겠죠. 당연히 저커버그가 뭐 알려진 대로 주짓수 수련을 많이 했으니 그리고 체격에서 차이가 너무 열세니까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승부를 보려고 저커버그가 많이 달려들 것 같고 머스크는 그걸 또 막아내면서 신체적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니킥 같은 것도 막 올리고 긴 리치로 막 주먹도 좀 뻗어보고 테이크다운은 태클은 좀 막으면서 돌려놓고 또 때리려고 하고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경기 내용은 신선할 정도로 엉망이지 않을까. 정말 소위 눈 썩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되게 눈이 되게 썩는다. 많이 저 관심은 모였지만 둘이 붙었을 때는 야 저거 뭐냐 내가 가도 이기겠다 이런 모습이
아마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막싸움 수준인 동네 막싸움, 것이다. 편의점 앞에서 예. 가끔 우리가 보는 술 취한 아저씨들. 술 취한 아저씨 분들끼리 그냥 그냥 멱살 잡고 막 뭐 머리 끄댕이도 잡고 약간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네, 넘어지기도 하고 케이지에 부딪혀서 아 잠깐만 나 여기 나간 것 같아 이런 그림이 나올 예. 수도 있고 왜냐면 어쨌든 초보자분들이니까 저커버그는 나름 수련을 좀 했잖아요. GPS를 네, 잡으면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저커버그가 수련 경험이 있고 또 그라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시킬 가능성도 높은데 근데 반대로 도복을 입고 하는 주짓수하고 UFC 스타일의 MMA에서의 그라운드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복을 입으면 저커버그가 평소에 연습했던 암바나 뭐 이런 트라이앵글 초크나 이런 것들도 잘 걸려요. 그걸 벗어 던지고 맨몸에서 상대방하고 타격도 주고받는 데다가 땀까지 나서 미끄러우면 더욱더 안 걸리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훨씬 크고 힘도 강하죠. 그럴 때는 걸기가 초보자면 되게 힘듭니다. 격투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을 거는 거를 배우는 거는 오래 걸려도 방어는 급속도로 좀 익히는 게 가능합니다.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고 해도 MMA 무대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어 같은 거는 좀 급속도로 익숙해지는 게 가능해요. 속성과외가 가능합니다. 예, 예. 네. 근데 저커버그도 이제 기사를 보면 녹이 예. 도복 없이 하는 것도 연습을 꽤 했나 봐요. 지난번에 이제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서 하나는 금메달 따고 하나는 은메달 따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도복 없이 하는 주짓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를 머스크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아, 요게 이제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녹이 주짓수 대회도 녹이 기라는 게 도복을 의미하는 용어인 기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녹인데 그렇죠. 녹이 그래플링 대회의 대부분은 래쉬가드를 입습니다. 셔츠를 하나 입은 거죠. 예, 예. 그거를 입었을 때하고 벗을 때하고도 완전 달라집니다. 거는 쪽이 훨씬 벗으면 불리해지고 도망가는 쪽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거 옷 하나도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것도 벗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원래 종합격투기의 형태로 한다면 벗고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라운드로 데려가서 넘어뜨리든 자기가 누워서 끌고 가든 끌고 가야 하는데 끌고 가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거는 저커버그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머스크가 너무 커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밖에 좀 예,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이게 예상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기자님께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별명이 김펠레예요. 잘 틀려 그래서 격투기 팬분들에게 항상 놀림을 받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녹이 주짓수 시합만 해도 무조건 머스크가 될 게 아닌데 이건 종합격투기 시합이고 쪽이 훨씬 길고 파워가 세기 때문에 더 당황하는 쪽은 저커버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머스크 쪽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스탯만 봤을 때는 야 이거는 그래도 머스크의 저 덩치를 제압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초보자분들의 형태를 보면 이제 주먹이 날았을 때 빗맞았더라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가 또 밀고 들어오면 쓰러져서 막 맞다가 데미지는 사실 그렇게 결정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심판이 선수를 보호를 위해서 말리는 이런 형태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쓰러뜨렸다 끝내려고 갔다가 잡히면은 그럴 수도 있죠. 저커버그가 유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머스크가 어느 정도 방어를 준비했느냐도 관건인데 저는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드는 이유가 체격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뭐 수술을 대입해봤을 때 힘세서 막 강하게 달려드는 막 뿌리치려고 하는 일반인에게 기술을 걸어서 바로 탭을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수련의 차이는 있고 머스크가 생각보다 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근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 프라이드 FC 시절부터 우리 국내 모든 종합격투기 해설을 도맡아 오신 김대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